안녕하세요. 달콤하습니다. 아유, 나리꽃이 아주 요즘 흐드러지게 피고 있습니다요. 키가 한 2m, 3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큽니다요. 뿌리가 실해서 그렇겠죠? 이렇게요. 아유, 제 키보다 한참 높이 이렇게 있습니다. 비비추도요, 이렇게 잘 피고 있어요. 그늘에서도 잘 자랍니다. 가지치기를 해놨더니요, 이렇게 세상에 꽃이 이렇게 피었답니다. 명자나무입니다요. 아이고, 예쁘죠? 테디베어 해바라기입니다요. 올해는 여러 송이가 피고 있어요. 이쪽도 이렇게 피고 있고요. 저쪽에도 피고 있고요. 또 다른 곳에 또 피고 있어요. 세 군데다 이렇게 나누어서 심어 봤는데요. 이렇게 잘, 올해는 잘 되고 있네요. 요거는 그 파주 지인님께서 주신 다할리아인데요. 아, 요렇게 피고 있어요. 다할리아가 저희 집이 해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올해는 이제 여기다 심어 봤어요. 여기가 제일 명당이에요. 이렇게 잘 되네요, 여기에서. 내년부터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목수구, 라임라이트. 아, 또 이름이 생각이 또잘안 나네요. 이제 막 개하라랍니다. 이제 이렇게 개하기 시작하고요. 썬빔, 물빔, 노랑색이 먼저 피더니 요새 노랑색이 조금 소강 상태예요. 부처꽃이에요. 리아트리스, 안젤로니아. 요 안젤로니아 봄에 갔다가 심었잖아요. 뭐 연중 뭐 1년 가을까지 이렇게 핀다고 했잖아요. 정말 개화가 오래됩니다요. 요렇게 쭉 계속 아주 끊임없이 핍니다. 이렇게 많이 피는 애는 생전 처음 봤어요. 안젤로니아. 이렇게 무르지 않고 그냥 잘 요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범부채. 아, 이제 집니다요. 백합이요. 이렇게 화려했습니다. 향이 정말 좋습니다. 몽키트리요. 이렇게 까맣게 익어갑니다요. 지금. 요거 피었어요. 블루새, 무궁화. 아이고야. 정말 요꽃 맺혀가지고 얼마 만에 피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참 만에 이렇게 피었답니다. 핑크색도 피었어요. 요거는 찐 핑크예요. 연핑크도 있었죠? 아유, 정말 꽃 예쁩니다요. 지금은 이렇게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가을에는 양지 바른 쪽에다가 요거 분을 그대로 빼서 옮겨서 심으려고 합니다요. 터보치 나가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크는지. 티보치나. 꽃집에 무궁화보다 더 큽니다. 이게. 자, 이렇게요. 엄청나게 지금 키가 자라고 있는데, 근한 1m에 육박하고 있어요. 키가요. 근데 나 이게 송이 좀 보세요. 얼마나 이게 화려하게 될것 같은지, 화분이 너무 작은 거를 선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요. 키가 엄청 이게, 예, 자라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한번 키워봐야 되겠죠? 꽃이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비를 맞추고 있어요. 지금 제가. 뭐 영양제나 이런 거는 주지 않고 그대로 있고요. 영양제는 요게 꽃이 이제 송화, 이게 개화가 탁 시작했을 때 그때 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키우고 있는데 키 굉장히 큽니다요. 자수정이고요. 유주나무인데 이것도 잘 이렇게 열매 열리고 있어요. 햇볕이 조금 좀 있는 데에서 요거를 저기 밝은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여우꼬리. 언제나 뭐비 줄줄 맞추고 키워도 됩니다요. 요거 제주 잘구지풀이요. 아, 딱 끊임없이 핍니다 이거요. 정말 안에 줄기에서 잎다 올라왔어요. 이거면 계속 이거 필것 같은 생각입니다요. 자, 요렇게 피고 있고요. 에버글로우 요즘 아주 이렇게 한창 예쁘게 피고 있어요. 요거. 그리고 대추 얼굴이 요렇게 이제 익어갑니다요. 빨갛게.
아이고 재미있습니다요, 요거. 삼색 찔레가요, 요즘 아주 이렇게 피고 있는데, 찔레가 요즘 뭐 새로 이렇게 피고 있어요. 녹색, 핑크색 약간씩 이렇게 변해 간다고 해서 이렇게 삼색 찔레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요거 담배초 참 신기하죠.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많이 자랐어요. 지금요 우리 집에 와서 한 두 배는 자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담배 계속 피우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저기에요. 요거는 좀 백이롱. 요거는 미니 백이롱인데요. 잎이 약간 좀 달라요. 좀 백이롱하고 미니 백이롱하고. 자, 요거요. 요건 잎이 좀 크고요. 요게 나무가 미니로 자라나 봐요. 요거는 좀 백이롱인데 잎이 좀 작습니다. 참 요렇게 해서 요건 아직 개화를 안 하고 있어요. 요거는 왕관 골무꽃인데요.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피는 꽃이에요. 왕관 골무꽃. 아래에서 새순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긴꽃다루. 이렇게 꽃이 지금 이렇게 피고 있고요. 요거 페어리스타. 오는 비를 그냥 다 마치고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왜냐면 일일초들이 물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햇볕 좋아하고요. 그래서 매일 물을 주다시피 하고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일일초는 이렇게 물을 좋아합니다. 겹하늘바라기 이제 지네요. 이렇게 진짜 줄기차게 피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지네요. 한 두 달 이렇게 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보라색, 요거 저기 숫잔데, 빨간색 숫잔데 이렇게 요즘 한창 피고 있고요. 플록스가 요즘 아주 이렇게 많이 피고 있어요. 고개가 숙여졌네요. 자, 이렇게 플록스. 요것도 플록스가요, 각가지 가면은 꽃색이 이렇게 다 달라요. 이렇게 안에 이렇게 다 다르게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고요. 블루 세이지 이렇게 세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요. 이렇게 피고 있고요. 요거 요 꼬리 민드라미 이렇게 해서 요거 핍니다요. 그리고 요거 하이베리 쿰. 그 다음에 요거 네 페탈을 그 화분에 심었잖아요. 화분이 너무 작고요. 물마름이 너무 그 심해가지고 제가 어제 이렇게 빼가지고 땅에다가 이렇게 심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하늘바라기라는 거예요. 요거 노란 거. 그냥 이렇게 홀꽃으로 피고 있죠. 플룩스예요. 아주 하얀 흰 백색 플룩스고요. 요건 약간 무늬가 이렇게 있는데 여름 정원에서는 플록스가 굉장히 잘 자라요. 무름이 없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펜스테몬이 이렇게 한두 개 이렇게 꽃망울도 맺어주네요. 요거는 일찍 핀 하얀색에 그거 보라색 들어가는 펜스테몬인데요. 제가 해마다 잘랐어요, 이거를. 근데 올해는 자르지 않고 이렇게 씨를 받고 있어요, 지금. 이게 씨가 씨바라가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씨도 굉장히 지금 오래 이렇게 익고 있네요. 비비추예요. 비비추 꽃도 이렇게 보면 예쁩니다, 안에. 안에가 예쁘죠? 바깥 이런 것보다 안에가 이렇게 보면 참 예쁩니다. 비비추가 안에 이렇게. 장미봉숭아가 지금 이제 피려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이렇게 필 때 있죠. 제일 상부에 필 때는 이렇게 쭈글쭈글해서 이상합니다. 그런데 피고 나면 참 예쁩니다. 요거는 눈의 향연입니다. 아주 순백색으로 이렇게 피고 있죠. 아, 요거 블랙베리 복분자인데요. 요거 이거 갑니다요. 까맣게 이거 갑니다. 빨개졌다가 까매집니다요. 아, 요즘 또 요것도 보는 낙이 있어요. 요거는 아유 또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납니다. 아나벨 수국이요. 요거는 수박씨가 하나 떨어졌는지요. 여기에 이렇게 요렇게 해서 지금 꽃이 피고 있어요. 여기 수박이 열리면 또 이것도 대롱대롱 매달리면 아주 예쁩니다요.
여기 수박이 이렇게 열렸잖아요. 벌이 와서 수정을 해주면 수박이 안 떨어지고 열립니다요. 그라디올로스요. 자, 요런 색까지 다섯 가지가 다 나왔어요. 엄청 지금 대를 올리고 있는 게 여러 종이 있어요. 내일은 완전히 또 다른 게또 피어질 것 같습니다. 플럼바구 꽃이에요. 요렇게 그 꽃이 지고 나면 요렇게 잘라버리시면 돼요. 자, 여기 자르면 요렇게 해서 여기 밑에서 또 핍니다. 요렇게. 그럼 또 여기 다 피면 또 요렇게 잘라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자르다 보면 길이가 짧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잘 피고 있고요. 요거 벌로랭이 필라고 해요. 저희 지금 요거요. 사과나무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은배초가요. 정말 잘 꽃을 많이 피워줍니다. 아주 효자입니다. 효자. 아, 요거는 핑크 꽃댕강이요. 예쁘죠? 꽃댕강 꽃이 요즘 정말 많이 피고 있어요. 요거는 타이거 찔레. 아이고, 맑았습니다. 금호초가 요즘 아주 뭐또 이렇게 아주 피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고, 요거 한번 보세요. 우리 집 산행도가 엄청 열렸어요. 눈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도 아침에 한번 이렇게 영상 한번 담아봤습니다. 비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비가 온다 온다 하면서도 안 와가지고 아, 물을 또 줘야 될것 같습니다. 물 주기가 요즘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요. 테디베어 해바라기 요거. 야, 정말 오래 만개합니다. 요거. 요것도 한번 키워볼 만합니다요. 7,000원 주고 데리고 왔는데 두달 넘게 꽃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테디베어 코스모스입니다. 요 아이는요. 자, 감사합니다. 다이어카우스입니다. 행복하십시오.